아, 상추드 상하이 이상호 TV 개그맨 이상호입니다. 아 그래 오늘 제가 지금 막 정장을 입고 왔죠. 아 급하게 택배가 왔다는 소식에 정말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. 어떤 피규어냐? 이상훈 피규어가 도착했어요. 뭐 아주 그냥 이거를 지금 택배도 아니고 퀵으로 받았습니다. 퀵. 너무나 소중한 제 피규어. 제가 이거를 이제 촬영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. 이쪽 아바타 스토어 쪽에서 상훈 씨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관계자분들이 또 제 상추들이더라고요. 아 정말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올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피규어를 받았는데 아니 피규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케이스까지 보내주셨어요. 와 이건 뭐 어떡합니까. 6분의 1 사이즈 보고 하나를 주문했는데 다른 것들까지 같이 지금 보내주셔가지고 킹콩 스튜디오 좋은 선물 받게 됐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아바타 스토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박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이상훈 피규어는 그냥 까만색 박스고요. 자 요거도 보시다시피 그냥 까만색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얘는 좀 작다는 얘기죠. 예, 얘는 12인치짜리인 것 같고 실제로 야 그래 박스는 내가 얘네보다 박스 같은 더 크다. 예.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 진조시 언박싱 해봅시다. 아 나 너무 신났죠. 예. 아 이게 개그 콘서트 뒤에 배경이네요. 열리나? 침착해 장훈아 침착해. 키 같다는 얘기 듣고 집으로 안 가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죠. 다음 주에 꿈의 무대 개콘 케이스까지. 야 이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. 이거 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거 요게 어디에 들어가느냐. 자 일단은 요거 작은 거부터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자 여러분 요거 뭐 혹시 기억나세요? 이게 그 니글니글 제가 했던 배경. 아 이거 지금 연기리 것까지 해가지고 두 개 만들 거. 아 이거는 근데 선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. 짜잔 이상훈 미니 비교 이거 보십시오. 나 이렇게 생겼어? 야 이거 어떡하냐. 야 옷을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다. 와 이거 잠깐만 와 신발도 이런 거 똑같이. 와 내 종아리 나 종아리 굴거든. 내 별명이 종아리였거든. 와 이거 힙 힙까지. 야 단발머리 느낌 이상한데. 예, 이렇게 해서 얘는 스태츄예요. 예, 움직이지 않는 피규어입니다. 이제 움직이는 액션 피규어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미쳤다 미쳤어. 자자자 요 스탠드도 있어. 와 나 출세했다. 이상한 스탠드 있고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? 딴 건 없습니다. 일단은 자 박스 자 공개하겠습니다. 짠짜라잔 이상훈 피규어. 와 이거 아시나?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 나실란가요? 아 정말 뭐라고 이거 살짝 뭉클한데? 얼굴 네 오 비슷해 비슷해. 오 기호 형번 이상훈이라고 써있고 1대1 캐릭터 했었잖아요 그렇죠? 그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왔던 그 캐릭터. 와 이거 나 배 나왔다고. 이거 배에서 스펀지까지 넣은 거 봐. 오 뒤에도 이런 식으로 정장 제가 입었던 정장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. 와 싱크로율 대박입니다. 머리도 비슷하다 지금 또. 이상훈 피규어 관절 가동 범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그렇지! 더 많이 움직여! 더 많이 올라가! 아하! 그렇죠. 이렇게 자유자재로 루즈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. 루즈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여주고 오. 자 팔이 와 관절이 뻑뻑한 건가요? 아니면 진짜 안 움직이는 건가요? 어머 오!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오 무서워. 야 그렇게 하지마. 야! 오 돌아가잖아. 아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구나. 아, 제가 손목을 돌려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되고 와 나 오모 관절 오모 관절 기가 막힙니다. 날아가겠어요 이러다가 우와 이거 다 돼요 다 돼요. 발목 관절 좋고요. 옆으로 양쪽으로 찢어지는 거 되나요? 야 이게 무슨 일이야. 이상한 피규어를 만들었어. 와
여러분 요거는 액션 피규어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스탠드 좀 세워놓고요. 기분 이상해 살짝. 대박입니다. 어떡합니까. 이거 못 담보가 날 거예요. 아 조금 날씬하다. 보통 내 거보다는. 와! 와 이상훈 피규어. 네 액션 피규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 잠깐만 헤드 뽑아가지고. 잠깐만 잠시만.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 생각. 아이언맨 뭐 있어? 약간 손도 들어가. 잠깐만요. 자 지금 뭐 크기가 거의 똑같죠? 자 보세요.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사이에 이상훈이 있는데 이상해. 헤드가 똑같은 지금 12인치잖아요. 될 것 같아. 해보자. 캡틴 헤드 뽑고요. 비슷해 비슷해. 될 것 같아. 와 이거 되면 대박인데? 된다! 야! 캡틴 상훈리카다! 야 이거 대박이다. 어떡해요. 아 나 눈물 나네 갑자기. 야 씨! 뭐 어떡해요! 이거 봐봐. 캡틴 상훈리카. 근데 이상훈이야. 아 이렇게 전시해놓을까?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? 야 진짜 대박이다. 요거 잠깐 뽑아서 그러면 아이언맨도 될 거 아니야. 아이언맨 살짝 빼고주고요. 아 얘는 아쉽다. 아 얘는 아쉽다. 아 노고 좀 깎아야 돼. 아 얘는 안 된다. 아이언맨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긴 할 텐데. 약간 기린 느낌이네요. 그래서. 아 아무래도 어때? 아, 캡틴 아메리카가 되잖아. 어떡할 거야. 오 이제 뭐 또 되는 거 없나? 토르 토르? 닥터 스트레인지? 닥터 스트레인지 한번 해볼게요. 멋있는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형님. 자, 일단 이해 어? 아. 거래를 하러 왔다. 야, 씨, 미쳤다. 이거 어떡하냐. 아, 야, 씨. 거의 다 되겠는데? 와, 이거 미쳤다, 미쳤다. 야, 하나 더 해보자. 아, 너무 재밌다. 아, 형님, 감사합니다. 몸을 빌려주셔가지고. 아, 야, 스티브 로저스. 야, 오졌다, 진짜. 어떡하냐. 아, 잠깐만. DC 피규어. DC 피규어 중에. 그러면 잠깐만 있어보자. 야, 이거 몇 개 가져와서 해봅시다. 야, 재밌는데? 아, 스톤에도 되나? 아, 안 돼, 안 돼. 목이랑 연결이 안 되는 헤드만 갈아 끼우는 거면은 이게 안 돼요.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, 지금. 이렇게 되면은 슈퍼맨이 이렇게 되잖아. 아까 요런 헤드는 안 되고,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목이랑 연결돼서 붙는 거는 제 피규어가 될 것 같아요. 야, 이거 뭐 웃기다. 어떡하냐. 아씨! 원더우먼 하고 싶다, 원더우먼! 원더우먼에서 내가 꽂아보고 싶다. 숨겨왔던 나의 위고 위고 위고. 블랙팬서. 아, 잡았습니다. 아, 네. 아, 스파이더맨도 안 되고, 폴도 안 돼. 얘가 조금 흔해적되긴 하네요. 야 이거 포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액션 피규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한번 넣어볼까요? 이게 사이즈를 몇 개 해주신 건가?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안 들어가는데? 12인치로 주신 게 아니고 얘로 주신 것 같아요. 아 우리 영길이랑 같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했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주면 아
아 얘가 딱이네 얘가. 아 이렇게 해서 스태츄 이상훈 니글니글 피규어와 기호 0번 이상훈 액션 피규어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와 오늘 대박이죠 이거. 여포를 아 이제 대박이죠 여러분. 와 진짜 저도 이걸 어떻게 어디다가 전시해놔야 될지 지금 너무 기대도 되면서 이 피규어뿐만 아니라 또 이런 또 소중한 피규어까지 또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있는 장난감 다음에도 또 준비해볼게요.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